북한 조선중앙TV도 남북정상회담 소식을 오늘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대통령 각하라든지 대한민국 이런 단어들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조선중앙TV는 오늘 오후 3시 시작된 정규 방송을 남북정상회담 소식으로 열었습니다. 역사적인 북남순의 상봉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포옹하며 맞이하는 어제 모습을 전했는데, 특히 의장대가 문 대통령에게 대통령 각하라고 칭하는 순간까지 편집 없이 내보냈습니다. 대통령 각하! 선임님과 존경되는 데는 각하를 영접하기 위하여 충돌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노동당 본부청사에 적은 방명록을 소개하며 이례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평화와 번영으로 결의의 마음은 하나. 2018년 9월 18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공항부터 백화원까지 가는 카퍼레이드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차량에 오르기 전 평양 시민들에게 90도로 숙여 인사하는 모습, 또 10만 환영 인파를 표정까지 클로즈업해 보여줬습니다. 조선중앙TV는 지난 2000년과 2007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생중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